질의응답을 통해서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정만원 대표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십시오. 발표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앞쪽에 계신 남성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제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서 앞으로 향후 몇 년 내에는 대기업들도 채용 규모를 굉장히 축소할 거라고 어쩌면은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관적인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회사는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뭐 인재상이랄까요? 그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인력 채용 규모를 줄이지 않을 것이고요. SK그룹 전체로.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얼마 있으면 레포트가 나오겠습니다만 실패하는 기업의 여러 가지 습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패하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불황이 다가오면 사람부터 줄이고 R&D를 줄입니다. 그리하여 불황이 끝나고 호황이 다가왔을 때 그 호황을 스내치할 수 있는 불안 오퍼튜니티를 스스로 다 없애버리는 게 실패하는 사람 기업들의 습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다가오고 있는 경제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여 보다 많은 인재를 영입할 것이고 보다 많은 자산과 능력을 확보할 유동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2003년에 이미 먼저 맞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단련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해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는 누구냐?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는 이거 면접과 관련된 이거 일급 기밀이지만 저희 회사에 입사를 면접을 보실 때 뭐를 물어봤는데 모르겠는데요? 그러고 많은 사람은 거의 탈락합니다. 모르겠는데요 하고 만다라는 거는 참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이 다음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그거 어렵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근데 의외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짙고 지금 우리 회사에 들어오시면은 거의 한 3년 정도 지나서 대리가 되면은 본인이 독자 외국을 나가야 돼요. 외국에 가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 나라 문화 뭐 이런 게 다 서투른데 자기가 알고 있고 갖고 있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받아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면 끊임없이 그분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다 돼 있으니까 그 마음이 열려 있고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DNA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들어올 때까지 아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난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곤란하지만 그 자세를 저희가 중요시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쪽에 계신 남학생분께 기회를 드리죠. 사장님께서 태어나서 지금 위치까지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 앞으로의 비전까지 사장님께서 추구하고 계신 원칙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보면 꾸준함과 창의적인 게 있어요. 꾸준함과 창의적인 게 있는데 꾸준함은 한 사람을 먹여 살립니다. 꾸준하게 하면 한 사람이나 한 서너 사람, 자기 가족. 근데 창의적인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죠. 그래서 제가 살아온 지금까지 삶의 살아온 원동력은 제가 꾸준히 창의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창의적인 것은 일신우일신이에요. 날마다 달라져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가 지금 불완전한 인격이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인격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굉장히 기뻐해야 한다. 그래서 그 기뻐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잘 오늘 좀 여유가 있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그 제가 2003년 사태를 지내면서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굉장히 좀 그 마음의 상처도 좀 많았고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좀 다스리기 위해 가지고 마음을 다스리는 책을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마음을 다스리는 책을 제가 다 사서 봤습니다. 한 40권 넘어 봤는데 그 책의 40권의 공통적으로 흐르는 맥락이 뭐냐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지나간 과거 때문에 너무 많이 슬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다가오지도 않을 미래 때문에 무지하게 불안해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마음을 다스리는 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에선 교훈만 얻고 털고 다가오지도 않을 미래가 두려우시면 현재에 집중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원칙은 지나간 과거를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는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겠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탈피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삶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발 이건 저의 정말 정중한 부탁입니다만 지금 현재를 즐기십시오. 지금 현재를 내일, 어제 자꾸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그 제가 추천드린 책에도 보면 if not이 그 과거 그 아니에요? 이러지 않았으면 하지 말고 next time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요담에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것 자체가 긍정과 패기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긍정과 패기를 가지세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요즘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또 위기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기회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오늘 SK네트워크스의 정만원 대표님을 모시고 정말 희망찬 이야기, 꿈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서 정말 힘이 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해 주신 정만원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CEO석을 마치겠습니다. 디케나이 전 전 잘 들어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지나간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는 if only라는 단어를 집어라. 그 대신에 다음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next time 그거를 써라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사전에서 정말 이 세 가지 단어는 지워버려라 라는 게 그게 결여와 상실과 한계, 자기 한계. 그래서 블랙, 로스, 리미테이션을 자기 사전에 지우면 그런 긍정과 자기 신뢰에 힘이 생겨서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다 라는 게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잘 읽으시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좀 돌파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책을 추천하겠습니다.